자, 38번. 자, 내용 먼저 보자. 스키와 마찬가지로 읽는 것을 다시 배운다는 것은 성인에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되게 부끄럽고 쪽팔리고 창피하다 이 말이지. 왜 스키를 배우는데 사람들, 특히 성인들이 부끄럽고 쪽팔림을 느끼냐면, 생각해보자. 스키를 배우는 건 마치 뭐와 같아? 우리가 걸어가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잖아. 단지 도구를 착용해서 걸어가는 거지. 근데 스키를 탈 때 성인들이 어떤 느낌을 얻냐 하면, 도구를 찾고 이게 스키지만 내가 못 걷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걸을 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처음 배우는 스포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걷는 건데 마치 내가 걷지 못하는 뭐 일종의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이 말이지. 내가 이미 잘 걷고 잘 뛰는, 엄청나게 잘 걷고 잘 뛰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단지 도구만을 착용했는데 걷지 못하는, 또 폼도 엉거주 좀 바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humiliating. 되게 좀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읽기를 배운다는 것은 모국어를 배우는 게 아닌지, 당연히 성인이면 모국어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모국어 말고 외국어를 배우지만, 외국어지만, 처음 배우는 외국어지만 어차피 언어라는 건 마찬가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 읽을 때 잘 못 읽고 더듬더듬 거리면 쪽팔린 거야. 그래서 성인들은 언어 같은 걸 새로 잘 안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보자. 자, 읽는 건 스키 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스키 타는 거와 같아? 스키 타는 게 어떤 건데? 어떤데? 아, 즐거운가? 스키 재밌는 거 아니야? 즐거운 거 아니야? 그럼 읽는 것도 즐거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읽는 게 도대체, 스키 타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보자. 잘 했을 땐, when done well. 여기서 왜 done이냐? doing이 아니라. 주어가 스키야, 스키. 스키가 하는 거야? 행해지는 거야? 행해지는. 즉, 주어와 동사는 수동의 관계지. 그치? 그러니까 과거분사 done을 쓴 거야. 잘 되어졌을 때.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되어졌을 때. 특히 같은 말이지. 잘 되어진다는 건, 전문가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건, 전문가들은 잘하잖아. 그랬을 때, 이 리딩이나 스키 둘 다 되게 우아해. 뭔가 조화로운 행동, 활동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모국어가 국어잖아? 한글이잖아. 근데 영어를 잘해. 그럼 되게 우아해 보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스키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타면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응. 우아해 보여. 근데 초보자에 의해서 행해졌을 때, 초보자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잘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보스라는 건 둘 다, 읽기와 스키 타는 건 둘 다 awkward, 되게 이상해, 어색해. 그 다음에 frustrating, 뭔가 당황스러워. 그리고 뭔가 느려. 벌써 이 단어들이 어떤 느낌이야? 좀 바보 같은, 그치? 뭔가 당황감을, 뭔가 모욕감을 주는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learning to ski, 스키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embarrassing, 당황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더라 이 말이지. 어떤 어른들이 겪게 될, 언더고가 겪다 경험하다는 뜻이야. 어른들이 겪게 될 가장 당황스러운 경험들 중 하나입니다. 뭐가? 스키 타는 걸 배우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건, 아니 스키 타는 걸 배우는데 왜 그게 당황스럽지? 그게 왜 당황스럽지? 스키 타는 걸 배우는 게 왜 당황스럽지? 즐겁지 않나? 처음 배울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왜 당황스럽냐 이 말이지. 자, 어쨌든 after all, 어쨌든 성인들은 오랫동안 걸어왔잖아. 태어나서부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성인이야. 나이가 선생님 몇 살이지? 28살. 그치? 28년 동안 쭉 걸어왔잖아. 28년 동안. 그리고 알고 있겠지. 선생님 알고 있겠지. Where my feet are. 내 다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걷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선생님 알고 있어. 뭐 how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다른 발 앞에 또 다른 한 발을 놓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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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균형도 잡잖아. 완벽하게. 그치? 알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et somewhere.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우리 발에 이런 스키라는 장비를 착용하자마자 as though, as though는 as if란 뜻이야. as if,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처럼. 자, 잘 봐.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건 진짜 그렇다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제. 가정법 과거. 시제 분명히 달라. 얘는 현재인데 과거지. 그리고 이 문장은 문장 위치, 나가서 어순배열 정확하게 잡아둬야 돼. 다시 한번 갈게. 하지만 이 어른들, 성인들 발에 스키라는 장비를 착용하자마자 그것은 마치 뭐뭐인 듯하다. 뭐인 듯해. 다시 처음부터 모두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듯하더라. Have to learn. 근데 왜 had to라 그랬어?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에선 현재라는 시제가 존재하지가 않아.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나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야. 현재를 가정하는 거야. 자, 처음부터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걷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다. 그럼 느낌이 어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나 혼자 내 스스로의 느낌은 쪽팔리잖아. 다시 처음 걷는 걸 배운다 생각해봐. 그것도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야. He slips, 넘어지고. Slides, 미끄러지고. Falls down, 넘어져. 그리고 He has to trouble getting up, 일어나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일어나는데 막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시 넘어지고. Has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looks, feels like a fool. 바보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느끼겠지. 내 느낌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넘어지는 거 보니까 모습이 어때? 좀 바보 같잖아. 라고 내가 느끼는 거야. 난 이미 완벽하게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고 심지어 너무 빨라가지고 날아다닐 지경인데 스키를 딱 착용하니까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얼마나 되게 당황스럽겠어. 했지? 읽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읽기도 그치? 읽기도 마찬가지라는 건 뭐야? 선생님 이미 다 읽잖아. 읽기만 해? 발표도 하고 발표만 해?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잖아. 남을 가르칠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러 딱 앉아있어. 그럼 선생님이 시킬 거 아니야. 자, 거기 학생 김기성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못 읽어. 막 말도 듣고. 그러면 내 느낌은 어떻겠냐 이 말이야. 그치? 아마도 You have been reading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읽어왔겠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책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야.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그리고 Starting to learn all over again. 처음부터 새로 읽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느낌인 거야. 모욕감을 주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느낌을 주더라 이 말이지. Humiliating. 여기 지난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둬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스키와 마찬가지로 읽는 것을 다시 배운다는 것은 해영 성인들에게 당혹스럽고 모욕감을 준다 라고 그랬어.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이미 어릴 때부터 걷는 것, 읽는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잖아. 걷는 거 완벽하잖아. 그치? 근데 마치 새로 걷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처럼. 근데 새로 배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일어나는데도 허우적거리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어? 바보 같은 느낌이 들잖아. 또 마찬가지로 읽는 것도 이미 읽기만 해? 말도 잘하고 발표도 하고 심지어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른 언어를 뭐 마지못해 배워 마지못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한데 일본어든 중국어든 뭘 꼭 해야만 한데 그럼 가. 거기 앉아있어서 동기부여도 안 돼. 재미도 없고. 근데 선생님이 시켜. 어떻겠어 기분이. 그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40번.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땐 힘든 과제가 더 쉽게 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건 친한 친구들과 같이 해라. 이걸 이제 시사해 주는 거야. 응. 자, 보자. 왠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글쎄 왜일까?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보자. 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들은 대학생들에게 요구했어. 뭐라고? To stand, 서 있어. 어디에? At the base of a hill. 이렇게 언덕 이렇게 있나 봐. 요 밑에 이렇게 서 있으라 그랬어. 근데 그냥 서 있으라고만 한 게 아니라 while carrying a weighted backpack. 뭐 무거운 가방을 맨 채로. 무거운 가방을 메 있는 상태로. 됐지? 그리고 서 있고 그 다음 estimate가 추정하다, 평가하다야. 뭘 평가해? The steepness of the hill. 요 언덕의 가파름. 얼마나 가파른지. 언덕의 스티프가 가파름이란 형용사잖아. NESS. 명사 뒤에 형용사 뒤에 이렇게 NESS가 붙으면은 이게 명사가 되는 거야. 명사. 그러니까 이 언덕의 가파른 정도, 가파름을 판단하고 평가하도록 대학생들한테 요구했다 이 말이지. 그치? 요구했어. 다시 사회심리학자들은 대학생들에게 거기 서 있어봐. 요 언덕 밑에, 요 언덕 밑에 뭐한 채로? 무거운 가방을 들은 채로. 그리고 그 언덕의 가파른 정도를 한번 평가해봐 라고 요구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몇몇 참석자들, 참석자라는 건 대학생들이겠지, 그치? 대학생들은 stood, 서 있었어. Next to close friends, 친한 친구 옆에 서 있었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쭉 언덕에 있으면 이렇게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친구, 또 친한 친구 옆에 서 있었대. 근데 어떤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오랫동안 사귀어 왔더니겠지. Whom they had known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알아왔던 친한 친구. 오케이? 몇몇 대학생들은. 이번엔 몇몇 참석자들, 몇몇 대학생들은 또 서 있었는데 이번에 누구 옆에 서 있었냐면 next friend, 친구 옆에 서 있었어. 근데 잘 봐봐. close가 없지. 어떤 친구야? 오랫동안은 알아오지 않았던 그냥 가벼운 친구, casual friends. 왜 소위 말하는 우리 친구라 그러잖아. 우리 반 친구야, 내 친구야. 근데 친한 친구야. 내 친한 친구야. 엄청 친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들이 오랫동안은, 몇 년 동안이라는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은 알아오지 않았던 이런 친구 옆에 서 있었어.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서 있는 애들이? 요 언덕의 가파른 정도를 평가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 또 몇몇 친구들은 stood 서 있었어. Next stranger. 낯선 사람 옆에 서 있었대. 이번에 낯선 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전혀 친분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 다른 사람들은 서 있었는데 이번엔 홀로. During the exercise. 여기서 exercise라는 건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 가파른 언덕의 가파름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간 동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봐. 아까 앞서서 뭐라 그랬어? 언덕의 가파른 정도를 평가하라 그랬지. 그치? 몇 명의 대상이었어? 몇 개 그룹의 대상이었어? 첫 번째, 친한 친구. 두 번째, 그냥 친구. 세 번째, 낯선 사람. 네 번째, 혼자. 누가 가장 가파르다고 느꼈겠어? 혼자 있는 사람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낯선 사람들. 세 번째, 그냥 일반적인 친구. 그 다음에 가장 쉽네? 괜찮네? 편안하네? 가파름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느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왜? 어려움도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견뎌내잖아. 그런 거겠지. 자, 볼게. 그 다음 참석자들이야. 어떤 참석자들? Who stood with close friends. 친한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던 참석자들. 즉, 그 대학생들은 gave,
significantly lower estimate of the steepness of the hill. 그 언덕의 가파름 또는 가파름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엄청 높게, 엄청 가파르다라고 평가해서 별로 가파르지 않아? 정도를 낮게 평가했어. 낮은 평가를 주었다라는 거는 낮게 평가했다 이 말이지.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significantly가 엄청나게 낮게 평가를 했다 이 말이지. 누구보다? 나머지 세 그룹보다겠지. Then those who stood alone, 혼자 있었던 또는 who stood next stranger, 낯선 사람 옆에 있었던 또는 next to newly formed friend, newly formed friend라는 건 뭐야? 새롭게 사귄 친구, 오랫동안 알아오던 친구가 아니라 새롭게 사귄 친구, 이런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언덕의 가파름의 정도를 매우 낮은 평가로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게다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즉 서술용어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알아둬야 돼.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 주어 동사.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가까운 친구가 서로, 가까운 친구들이 서로 더 오랫동안 알아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가 더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친구면 친구일수록.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더 친한 친구면 친한 친구일수록.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 가파름의 정도가 커져, 낮아져? 낮아졌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더 less steep, 더 적은 가파름, 그 언덕이 더 적게 가팔라 보였습니다. 누구에게? 참석자들에게. 어떤 involved, 수반된 in the study, 연구에 포함된 참석자들에게 더 덜 가팔라 보였다 이 말이지, 그 언덕은. 됐지?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어때? 어려운 게 뭐 해볼 만하다. 좀 덜 어렵게 느껴져. 근데 나아가서 그 함께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한 친구이면 친한 친구일수록,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이면 친구일수록 그 어려움의 정도는 더더더더더더더 줄어들더라. 이해됐지? 자, 마지막 장문 볼게. 내용,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룡에 대한 신비가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라 그랬어. 그럼 이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 왜 공룡이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애들이 참 신기한 게 공룡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은데, 그치?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공룡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공룡을 가지고 놀고 그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보자. Without a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Without이 뭐뭐이 없이, doubt가 의심이잖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공룡은 애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topic, 주제이더라 말했지. Across the planet.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대. 참 신기해.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그치? Something about this extinct creature. 요 멸종된 생물에 관한 뭔가가. 아, 또 언제 멸종됐어? 뭐 100년 전, 200년 전, 뭐 기껏해봐 300년 전, 이게 아니라 몇천 년, 몇만 년, 몇억만 년 전에 멸종된 거잖아. 그치? 또 엄청 오래 전에 이런 멸종된 생물에 대한 뭔가가 seem to hold almost everyone's attention. 모든 애들, 여기서 everyone's라는 건 애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모든 애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처럼 보여. 애들뿐만 아니네.
그게 애들이든 나이를 먹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홀드 끌어들이는 듯 하더라 이 말이지. 중요한 게 없어. 아직도 왜가 안 나왔어. 왜? 그 다음 문장. 비록 though 비록 못 마실지라도 we don't know a lot about dinosaurs. 공룡에 대해서 많은 것 노예 목적어 많은 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 한 가지가 뭐야? 공룡이 엄청 인기가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연령대의 애들에게 fascinating. fascinating이 뭐냐면 매료시키는 것이다. 매료시키다라는 뜻이야. fascinate가. 흥미를 주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공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진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뭐야? 모든 연령대의 애들에게 fascinating이 뭐라고? 흥미, 관심, 매력을 발산하고 매료시킨다는 것이다. 관심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라고 해석하자. 문맥적으로 딱 한 가지는 모든 연령대 애들에게 fascinating하면 흥미를 주는 것, 매료시키는 것, 그렇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밑줄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what부터 시작해가지고 all age까지 여러분들이 암기해두면 돼. 여러분들 책에는 밑줄 거져 있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모든 애들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야, 그렇지?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 왜? 왜 관심을 갖냐 이 말이지. 왜? I think 내 생각은 the reason 어떤 이유야? 애들이 공룡을 그렇게 매우 좋아하는 이유는 데디아야. 데디아 뭐 공룡은 커 엄청 크잖아. 일반적으로 뭐 영상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달라. 뭐와 달라? Anything alive today. 오늘날 살아있는 것과는 달라. 그렇잖아. 오늘날 살아있는 것들, 귀여운 것들 뭐가 있어? 뭐 강아지. 커봐야 코끼리잖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 근데 이것도 좀 불충분해. 그리고 멸종됐어. 아니 멸종된 게 왜 인기 있는 비결일까? 멸종된 게 왜 인기 있는 비결일까? 뭐 큰 건 애들은 큰 걸 좋아하니까 크니까 뭐 인기가 있다 손쳐. 그 다음에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것과는 달라. 우린 또 인간은 다른 것과 다른 걸 좋아하잖아. 다른 거에 관심을 갖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크고 다르니까 애들이 관심을 갖고 애들한테 흥미, 매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멸종이 됐다고 애들이 관심을 갖지? 이 문장 위치 잘 잡아도 그래서 멸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 몰라. 모르지. 분명히 크고 뭔가 독특해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멸종이 됐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상상력 엔진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멸종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많은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거야. 있다 해봐야 뭐야? 뼈들밖에 없잖아. 그래서 뭐 미국 어떤 박물관 가면 공룡 뼈만 장식돼 있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Jurassic Park Film이란 이 영화의 그 advisor 조언을 해주는 기술 연출자라 그래야 될까? 이 사람인 잭 호너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핵심은 이거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지. 왜? 멸종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또 선생님들은 다 동의해. 이 말엔 다 동의해. 이 공룡이라는 것은 매년 교실에서 연구되었죠. Not only A, but also B지. 그래서 not only for니까 A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는 B 때문에. 그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다시 해석할게. 자, 공룡이라는 것은
매년 교실에서 연구되어지는데, 뭐, 그 주제 이면에, 공용이라는 그 주제 이면에 과학적인 것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용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공룡이 뭘 먹었으며, 또 어떻게 생존했으며, 어떻게 멸종했으며, 이런 과학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이런 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but also because of the creative thinking. 그 공룡들이 학생들에게, 포스터가 조장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야. 학생들에게 키워주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에게 조장하고 키워주는 것처럼 보이는 창의적인 사고 때문에 공룡이라는 게 매년 교실에서 연구되어지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룡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왜 공룡이 생겼고 어떻게 멸종됐고 과학적으로 배워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년 학교에서 다뤄지는 거야. 과학 시간에 다뤄지는 거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공룡으로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상상의 나래를 피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공룡이 매년 교실에서 학습되어진다. 뭐뿐만 아니라 그 공룡이라는 주제 이면에 있는 과학적인 어떤 이유뿐만 아니라 또 창의적인 사고 때문에 어떤 그 공룡이 학생들에게 불러일으켜 줄지도 모르는.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자, 공룡이 되게 신비한 애들이 관심을 갖는 분명히 토픽이란 말이야. 근데 왜 애들이 공룡에 관심을 갖냐? 왜 관심을 갖는다 그랬어? 크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과는 달라. 나아가서 멸종돼 있어. 근데 멸종돼 있다고 관심을 가져? 멸종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때? 없는 거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도 계속해서 동물 공룡을 다루는 이유가 뭐 공룡이라는 건 우리가 지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동물이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잖아. 그 이유도 있지만 공룡이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상상적인 어떤 사고, 상상력적인 어떤 나래를 자기들끼리 펼치면서 학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문장 한두 개만 보고 마무리할게. 자, though 우리가 이 공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we to know is 모든 연령대 애들에게 흥미, 관심, 매력을 불러일으키더라. 근데 왜 그러냐? 크고 오늘날 살아있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멸종돼 있어. 이게 왜 핵심이냐?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